안녕하십니까, 키스타TV입니다. 오늘은 이곳 제주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엔트 작품 2023에 나왔습니다. 키스타가 여기 홍보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계신 저희 연구원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특허확산전략팀의 안형래 연구원입니다. 오늘 왜 참석하신 거죠? 네, 저희가 산업재생권 진단기관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여기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산업재생권 진단기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사업 소개 가능할까요? 산업재생권 진단기관은 특허청 플러스 대학, 기업, 산학연, 즉 연구기관들의 산업재생권 진단기관의 중복 투자를 막고 진단기관 업무에 대한 특성을 가진 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생권 진단기관을 이용을 할 경우에 기술 분야별 특허 조사 분석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소기업이 의뢰를 하신 경우 이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중소기업 중에서 잘 모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리플렛이나 안내 사항들을 좀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내일 계속 여기 자리 지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스를 지키고 있던 다른 키스타 직원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전략원 공공협력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현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여기 보스 지키고 계시는데 참석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융합연구사업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박사님들이 만드신 훌륭한 기술을 선별해서 한 5개 기술 정도를 이번 인터비즈 바이오 컨퍼런스에 출품을 했고요. 한 2개 기업 정도가 수요상담 신청을 하셔서 그 수요상담을 할 예정이고, 그거 외에도 융합연구사업을 통해서 나온 기술이나 아니면 연구자가 창업하신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사업을 안내해드리고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이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네요. 어깨는 원래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융합연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저희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특허청 사업이 아니고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융합연구사업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융합연구사업은 국가 출연연 2개 이상이 융합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사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이제 국가기술연구회에서 그 융합연구사업의 특허 전략 수립, 사업화 전략 수립, 그리고 기술 이전 창업이나 투자 유치까지 기술 사업화 부문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다시 부스를 지키러 가시죠. 굉장히 짧게 끝났네요. 조금 더 얘기해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네,